제가 십몇 년 동안 쭉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블루베리 재배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통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사실 지금 국내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힘든 겁니다. 또 달리 말하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블루베리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1-2W형 연동하우스가 실제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가장 좋습니다. 내가 새롭게 하우스를 지어 사겠어 라고 한다면 1-2W형 연동하우스를 짓고 이 한 동당 간격은 원래는 7m로 되어 있거든요. 7m면 아주 어중간합니다. 두 줄을 넣자니 너무 넓고 세 줄을 넣자니 너무 좁고 정말 어중간하거든요. 가능하면 이걸 조금 더 늘려서 8m 못해도 7.5m 이상이 되면 세 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이제 하우스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기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. 그 수지블루 이런 경우에 잎사귀가 안 떨어져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교육에 열심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노지하고 있는데 하우스 이제 재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교육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. 다음 교육도 다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. 블루베리 농사를 좀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열심히 교육받고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올바른 블루베리 시기별 양분 관리입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. 뭐냐면 이 블루베리 양분 관리를 하는데 올바른 양분 관리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뭐 대단한, 뭐 멋진,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양분 관리 분 필요하지 않나. 근데 제대로 된 양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가장 중요한 게 시기별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겨울에도 시비하냐고 해야 될까요? 겨울에 시비하면 안 된다. 왜 그러냐면 잠자고 있는 우리 소중한 애들 자고 있을 때 먹일 수 있나요? 안 되죠. 염류 집적이 이루어진다. 또 쌓이는 거죠.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줘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필요한 시기가 아니어서 줄 이유가 없어. 대표님이 너무 뭐 자세하게 생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알려주셔서 시작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블루베리의 전정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합예술입니다. 어느 것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 내가 인력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이 자기가 하고 어느 하나로 딱 규정돼서 쉽게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동안에 의문되고 그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어요. 내가 그 전정하는데 시기를 잘 몰랐거든요. 12월 이때 전정을 하는 걸 내가 새롭게 알았어요. 근데 아, 여 깨비 농장을 자주 좀 시간 있을 때 들려가지고서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와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본격적으로 블루베리 그 농사 짓지는 않는데 지금 한 10주 정도 시험적으로 제가 지금 재배해보고 있거든요. 방송통신대학 농과대학을 다녔거든요. 근데 그 실무적인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유익한 그 수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